네, 오늘은 중년 남성들이 꼭 알아둬야 하는 질환, 통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류마티스 내과 홍승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통풍이란 어떤 병인가요? 통풍은 우리 몸에 체내 대사 산물, 요산이 많이 증가돼서 결정체를 만들어서 관절과 인대에 침착하는 아주 강력한 통증을 일으키는 관절염을 말합니다. 이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하는 통풍인데 이 요산 수치는 왜 몸에서 높아지는 건가요? 요산은 이제 요산을 만드는 퓨린이라는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네. 요산이 콩팥으로 배설이 되는 것을 막아줄 때, 배설 장애가 있을 때 많이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문제라는 건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이제 육류가 많고요. 또는 생선이나 이런 고기류, 또는 과당이 많은 과일류들이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 통풍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는 게 술이잖아요. 네. 실제로 술이 악영향을 미치나요? 네. 술은 뭐 두 가지가 다 작용하는데요. 퓨린이 많은 음식이기도 하고요. 또 콩팥으로 요산을 배설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술은 뭐 통풍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술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생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과일까지 다 술과 술안주잖아요. 아무래도 회식을 많이 하는 30, 40대, 뭐 50대 중년 남성에게 가장 유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병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실제로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남성이 한 9대 1 정도로 여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고요. 또 30에서 50대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이런 식생활과 음주 문화가 원인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통풍이 나타났을 때 실제로 증상은 어떤가요? 환자들은 주로 이렇게 체온이 낮은 부위에 잘 생기기 때문에 주로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 같은 데 잘 생기게 되고요. 한번 발작 쪽으로 나타나서 강력한 통증과 염증, 붓는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은 한 2, 3일 정도 경과하다가 가라앉는 경우가 많은데 또 바로 재발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성이 되면은 우리 몸에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손가락이나 손목, 팔꿈치나 귀 이런 데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데 결절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병원에 왔을 때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급성기 치료는 일단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나 코리친 같은 약제를 써서 빨리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은 요산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산 강화제 그런 약물들을 써서 우리 몸에 요산을 일정하게 낮게 유지해주는 치료를 꾸준하게 하게 됩니다. 이 요산 수치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면 치료만큼이나 식습관 개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요산을 배설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커피나 비타민C 또는 유제품 등을 드시게 되면 요산 배설을 조금 도와주기 때문에 통풍 환자들에게는 유익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대화 나눠봤는데요. 식습관 개선과 금주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건망증. 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반복되면 치매가 오진 않을까 걱정되는데. 여인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건망증이 심하다면 한 번쯤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평소 손가락 운동 등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잘 쓰지 않던 손을 사용하거나 문장을 거꾸로 써보는 것도 좋다는데 취미 활동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지 기능 높이는 법 그리고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에 대해 101세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저는 아직 젊은데도 깜빡깜빡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건망증이 너무 심해지면 이러다가 치매가 오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는데요. 이럴 때 생활 속에 몇 가지만 잘 지켜줘도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건망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의 한창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베기스 프로포즈의 주치의시죠. 예,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천 선생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사실은 아이들을 낳으면서 첫 번째 아이 낳았을 때 이 뇌의 반쪽을 잊어버린 것 같고. 아니, 예. 뭘 잊어버려요? 자꾸 까먹어요, 제가. 아, 까먹어요. 네. 둘째 나니까 더 많이 까먹는데 정말 자꾸 까먹고 뭐 잊어버리고 이러서 내가 건망증 걸리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될 때도 있는데 이게 또 너무 심해지면 치매가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건망증하고 치매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결돼 있긴 한데 조금씩 네. 다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뭐 외우지 못한다고 놀리면 네. 내가 니들만 안 났어도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진 않았을 거다 제가 이런 맨날 그러거든요. 하시잖아요. 예, 예. 이 건망증이라는 거는요.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대표적인 게 기억력이잖아요. 네. 이 기억력이 그냥 순간적으로 깜빡깜빡 하는데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를 건망증이라고 하고요. 아, 지장이 네. 없으면? 뇌 기능이 기억력 말고도 언어 기능, 그다음에 계산 능력, 집중력, 그다음에 그 길 찾는 능력, 그다음에 네. 감정 조절하는 능력,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능력도 다 합쳐서 뇌의 기능이거든요. 그걸 이제 인지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들 중에 일부가 평균값을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치매는 아직 아니다. 그러면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도인 지장애라는 말을 씁니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지나쳐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기 시작하고 일상생활도 못하기 시작하고 운전도 못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치매라고 얘기를 하죠. 요새는 치매라는 말이 원래 나를 잊어버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 나를 잊는다? 네, 그래서 예. 요새는 그 인지장애라는 말을 씁니다. 신경인지장애. 제가 사실 건망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진짜요? 예. 진짜요. 안 그래 보이세요. 네. 아니 정말 퇴근하고 나면 핸드폰을 어디 책상이나 어디 놓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핸드폰 어디 갔지? 찾으면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면 핸드폰 찾는다고 거의 한 5분, 10분을 이렇게 찾는 데 시간을 보내니까 어떨 때는 막 짜증이 나고 이런 게 일상적으로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심해지면 혹시 치매 걸리지 않을까 제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한두 번 그러는 거는 일시적인 건망증일 것 같은데 일주일에 서너 번이면 조금 치매 위험성이 있기는 한데 저는 하루에 세 번씩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워낙에 바쁜 생활을 하는 분들한테는 건망증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휴대폰을 쓰면 특히 이제 조금 오래된 휴대폰을 쓰다 보면 바쁜 일을 여러 가지 일을 시키다 보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이제 건망증 상태인 거예요. 아. 뜨거워지면은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네. 심지어는 뭐 전화하다가도 끊어지고 이러는 현상들이 벌어지죠. 근데 그러다가 배터리 드릴도 나가고 몇 번 떨어뜨리고 하면 이제 밑에 있는 전선들이 몇 개 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치매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그 전 단계가 이제 경도인지장애인 거죠.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면요. 예. 특히 의사들이 가시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내년에 이맘때쯤 와서 검사 다시 받아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10명 중에 한 15%, 1명이나 2명은 1년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면 치매 초기로 넘어가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건망증 때 꼭 진단을 받으셔서 네. 이게 경도인지장애인지 치매인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건망증이 조금 심해지면 말씀하신 대로 경도인지장애일 수가 있고 더 심해지면 치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구체적인 좀 예를 들어서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치매가 네. 이제 우리가 보였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건망증은 본인이 건망증인 줄 알고요. 네. 그것 때문에 실수해서 열쇠나 전화기를 두고 온 거를 기억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경도인지장애까지 넘어가면 이거는 본인이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뇌 기능 테스트를 하고 그 나이 또래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과 집중력의 평균값이 있어요. 그것보다 일정 수준을 벗어나는 정도의 점수를 받으면 그게 이제 경도장애인 거예요. 네네. 쉽게 얘기하면 길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뭐를 하려는 거를 깜빡깜빡 할 수는 있는데 심지어는 내가 뭐를 하려고 그랬는지조차 잊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전화번호를 잊어버릴 순 있어요. 네. 근데 전화를 걸려고 했던 것도 까먹는 거는 치매일 가능성이 있어요. 저 위험한데요? 진짜 네.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자주 그러는 것 같은데. 와, 큰일 났네. 네.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요. 네. 그 전화기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치매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한때는 전화기를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그게 뭐 치매의 사인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또 우리나라에
어르신들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 이거 아직 우리나라는 전화기 넣는 것까지는 건망증으로 봐도 된다 하는 분도 계세요. 아 약간 문화적인 차이도 있군요. 네. 네. 그리고 어쩌다 한 번만 10년 전, 20년 전에 만난 사람들 이름은 까먹어도 되죠. 그건 뭐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되는데 네, 네, 네. 내 가족, 내 아들 이름 잊어버리면 치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아, 그러다 그렇구나. 결국에는 내가 누군지까지 까먹게 네. 되는 거죠. 원래 치매라는 질환 자체가 나를 잃어버리는 병이라고 그러니까요. 네. 제가 주변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치매 초기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게 치매 초기의 증상 중에 흔한 겁니까? 일반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이거 이제 네. 동어 반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치매 초기 사인 중에 아주 가장 흔한 거고요. 치매가 악화되는 거를 물어볼 때 네. 병원에 가시면 의사들이 어르신들 그 말씀 반복하는 거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의사들을 만나실 거예요. 예. 그게 증상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를 판단하는 네. 그 사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방금 말을 해놓고 그걸 방금 까먹은 거거든요. 듣다 보니까 참 우울하고 좀 슬퍼지는데 환자들이 치매인가 의심이 돼서 이제 전문의를 찾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치매 진단이 나오나요? 이제 스트레스 클리닉하고 건망증 클리닉을 같이 열어요. 네. 왜 같이 여냐 하면요. 10분이 기억력 클리닉이나 건망증 클리닉에 오셔서 진단을 하면 한 절반 정도는 스트레스성 건망증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오히려 화병이나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아서 그거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특히 이제 젊은 건망증들, 출산 후 건망증들 같은 경우는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기억력 클리닉까지 다니실 필요는 없죠. 예, 예. 한 절반 정도 중에 또 절반은 한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을 받고 이제 10분이 오시면 두세 분 정도가 치매로 진단을 받는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통계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 한 10%, 10명 중에 한 분은 치매라고 하죠. 조금이라도 이상한 사인이 보이면 미리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건망증을 나아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 또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느냐. 어떤 분들은 치매를 예방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가장 의사들이 많이 하는 얘기, 복지관 가면 어르신들 가장 많이 들으시는 얘기가 공부하라는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예. 공부하세요. 외국어 예. 공부, 노래 공부, 또는 뭐 춤도 배우라고 그러고요. 아. 이건 뇌에 계속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한 수녀원에서 그 수녀님들을 꾸준히 치매 검사를 하면서 몇십 년을 이렇게 따라갔던 네. 그 연구가 있는데 그걸 봤더니 돌아가시고 나서 뇌를 봤더니 완전한 치매의 뇌였어요.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종교 생활을 하시면서 공부하고 책 보고 글 쓰고 그다음에 그 자기 동료들하고 좋은 얘기 나누고 하는 것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의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어서 네. 항상 공부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내가 그 공부를 했으면 옛날에 그 무슨 S 무슨 대학교를 갔지 이제 와서 공부를 하라 그래는 네. 종종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들은 정 안 되면 네. 신문지에 끼어오는 저 마트지 전단지라도 좀 열심히 읽어라. 아. 그리고 뉴스에서 말하는 뉴스 제목들이라도 좀 따라 읽어라 라는 아. 말씀들을 합니다. 예, 취미 같은 거 갖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 부담 없는 취미. 네. 그 최근에 나온 연구 논문 중에는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우울증도 덜 걸리고 그 인지 기능의 저하, 즉 치매도 덜 걸린다는 연구 보고도 있으니까요. 내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저희 장모님처럼 뭐 글 서예를 하신다든지 네. 이런 취미들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장모님께서 그 서예를 하는 것도 역시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해서 어떤 뇌 기능 발달 또 인지 기능을 좋게 하는 그런 방법 같아요. 그 우리 여성분들은 뜨개질을 한다든지 또 피아노 기타를 이렇게 치면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이러한 그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뇌 기능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손가락 운동은 기본적으로 뇌를 자극을 하는 아주 쉬운 운동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뜨개질은요. 요새 중년 남자들도 뜨개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네. 이게 목도리든지 아니면 스웨터를 만들 생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요. 그 뭔가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는 뇌 침 그 기억력을 그 향상시키고 건망증을 그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네. 뭔가를 만들고 그 외국 노인들 중에 보면은 뭐 목공예라든지 아이들 좋아하는 뭐 팽이 만들기 뭐 이런 거를 취미로 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창작 활동이 뇌에 도움이 되는 거군요. 또는 글을 쓴다든지 뭐 뭐를 베껴 쓰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뇌 활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 뭔가를 자꾸 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산책을 할 때 그 갔던 길 아니고 새로운 길을 간다든지 또 집안일을 할 때 했던 방식이 아니고 또 거꾸로 해본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될까요? 그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원래는 뇌졸중기가 있었던 분들을 재활훈련할 때 원래 왼손잡이인 분들은 오른손으로 칫솔질을 하게 하고요. 오른손잡이인 분들은 왼손으로 머리빗을 이제 빗질을 하게 만들고 또 평상시에 내가 늘 집에 가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이제 돌아서 가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죠. 즉 내가 늘 익숙한 거는 더 이상 뇌에 자극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거죠. 숟가락질, 젓가락질도 손을 바꿔서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 수녀님들이 그 공부를 통해서 뇌 기능 발달을 하게 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어르신들은 시력이 나빠져서 공부를 한다든지 책을 보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길을 한번 걸어본다든지 또는 평소에 쓰지 않는 반대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본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을 되는 아주 좋은 팁 같아요. 네. 아, 이 스트레스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다 얘기 들으실 거예요. 네. 마음 비우고 욕심 부리지 내려놔라. 마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되죠. 늘 답답하고 아파서 누군가한테 의존하고 싶은데 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바쁘고 그렇죠. 그러니까 화나고 그 화병 우울증이 생기면 이제 뇌에서 나쁜 신경 호르몬이 나와서 뇌세포를 자꾸 갉아먹으니까 건망증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요. 그 연세 드셔서 믿을 만한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는 건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내 친구들하고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걸로 마음을 좀 만족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래 좋아하시던 게 있어요. 운동 좋아하시던 분들은 운동을 하시고요. 네. 수영하시던 분들은 수영하시고 네. 또 그 종교 생활하시는 분들은 종교 생활에 열심히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를 찾으십니다. 그 대개 어르신들은 퇴직하고 나면 또 뭔가 체력도 다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젊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수가 확 줄어든다고 그래요. 네. 그럴 때는 즉 가끔 보건소나 문화센터에서 같은 취미를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만나서 웃고 즐기고 대화하면 그게 이제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게 어르신들이 원칙인 줄은 다 아는데 네. 은퇴하시고 집에 혼자 계시고 부부만 계시면 부인도 친구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거 싫어했고 남자 어른 어차피 친구가 없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직장 동료들은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도 싫어. 예. 논문들을 봤더니 사회적 자본이 그 어르신들의 건강과 우울증, 건망증 예방에 중요하다 그래요. 그 사회적 자본. 네. 이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믿을 수 있는 인간관계입니다. 부인밖에 없죠. 남편밖에 없고. 어떨 땐 그 남편도 아니에요. 네. 믿을 수 있는 사람 한두 명 만들어 놓고 그 사람과 대화하기. 두 번째 사회적 자본은요. 호혜성입니다. 호혜성은 뭐냐 하면 내가 얘한테 이만큼 해주면 얘도 나한테 이만큼 해줄겠지 하는 믿음. 그런 믿음 관계가 있는 분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잘 산대요.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셔서 내 친구만 드세요. 그리고 내 자매들, 내 형제들이랑 싸웠으면 화해하세요. 그게 오히려 건망증 예방에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사과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과도 좀 하고 감사함도 표시하고 내가 좀 먼저 베풀어야 된다는 뜻으로 들려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상황에 따라서 정 안 되는 거 억지로 붙들고 화해하려고 그럴 수는 없지만 이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빨리 해결하세요. 네. 자, 옛말에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는데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건망증도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는데요. 함께 질문 살펴보시죠. 호두랑 생선이랑 자주 먹으면 뇌 질환에 좋다는데 정말인가요? 치주 질환이 있으면 치매 위험성이 높아지나요?
TV를 너무 자주 보는 것도 안 좋다던데 정말인가요? 네, 질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TV를 자주 보면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 아이들 너무 어릴 때부터 TV 보면 안 좋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네.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는 것보다는 TV를 보면 어떤 좀 두뇌 자극 같은 걸 받으니까 네. 건망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뭐 흔히들 뭐 TV는 뭐 바보 상자니까 그것만 보고 있으면 머리가 나빠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배울 거 아주 많은 걸 TV에서 배워서 TV가 오히려 뇌 발달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만 이게 너무 똑같은 자극, 머리 안 써도 그냥 흘러가는 그냥 재미도 없는 거 아니면 옛날에 봤던 드라마 계속 반복해서 그냥 백그라운드 음악 틀어놓듯이 TV 틀어놓고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는 뇌에 자극이 안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프로처럼 뭔가 배울 것도 있고 생각할 거리도 있게 만들어주는 TV 프로그램은요. 네. 뇌에 자극을 주니까 그거는 오히려 뇌에 도움도 줄 수 있다는 그렇군요. 거 그러니까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퇴근하고 나면 TV를 이렇게 틀어놓고 멍하게 쳐다보면서 보다가 이제 자거든요. 근데 교수님 말씀드리면 TV를 멍하게 쳐다보는 그렇게 하면 내 발달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생각하면서 예, 보셔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출입을 좀 보려고요. 출입을 해서 저 범인이 누굴까 예. 고민하면서 TV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또 이런 질문도 하나 있습니다. 치매가 생기는 확률이 높은 게 이 치주 질환이 있을 때 그게 확률이 높아진다는 네. 질문을 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씹는 저작 운동을 네. 하게 되면 뇌 발달에 뇌 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치주 질환이 있으면 이게 못 씹으니까 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을 주변에서 치주 질환이 있으면 잇몸이 약간 아프기만 해도 잘 못 드시거든요. 못 드셔서 기본적으로 이제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면서 뇌에 영양분이 안 가는 게 첫 번째. 그것 때문에 이제 건망증이 굉장히 심해지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게 우리 어금니 위쪽으로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 머리 안쪽으로 해마라고 우리 기억력을 다스리는 자리가 있어요. 아마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그 자리가 이제 씹지를 못하니까 자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 왜 옛날에 황희정승이 자극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도 이렇게 치고 탕탕 잠하는 방법이 뇌 건강, 몸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치아 건강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또 궁금한 게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엄마가 호두를 많이 주셨어요. 네. 그 호두가 뇌랑 비슷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두뇌 건강에 참 좋다. 네. 등 푸른 생선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이게 뇌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은요. 견과류들도 그렇고 또 등푸른 생선도 그렇고 이게 오메가3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단백질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우리의 몸은 단백질하고 기름기로 돼 있거든요. 특히 뇌에는요. 그 단백질하고 그 기름기가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3는 그 뇌의 그 세포를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를 좀 먹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요, 이 기름기가 좀 빠져요. 그러면 이제 뻑뻑해질 거 않습니까? 네, 신경이 네. 뻑뻑해지면 기억력도 잘 가다가 멈춰요. 그러면 건망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호두라든지 오메가3가 좋다는 음식들을 먹으면 네, 네. 이제 기름기가 싹 그 전기줄 코팅되는 것처럼 말랑말랑해지니까 네. 뇌 기능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간다 또는 건망증이 예방이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체력 때문에 운동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운동을 하는 게 두뇌 건강에도 관련이 있을까요? 몸만 좋아지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그 우리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치매를 예방하고 건망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법으로 나와 있는 게 사실은 운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네, 논문도 네. 제일 많이 나와 있고요. 운동을 하면요 몸 안에 혈액순환을 빨리 해주니까 뇌에 네. 영양 공급이 가장 많이 된다고 하고요. 뇌를 계속 자극을 해요. 우리의 뇌는요 공부를 할 때 자극받는 것만큼이나 네. 우리 몸을 쓸 때 자극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건망증이 있는 분들은 특히
가만히 앉아서 불 꺼놓고 TV만 보시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귀찮다고. 맞아요. 그러면 기억력 자꾸 떨어집니다. 네. 불 좀 켜고요. 창문 블라인드도 좀 여시고 네. 나가서 자꾸 움직이세요. 움직이시면서. 네. 네, 오늘 건망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좀 익숙하고 편안한 것보다는 낯설고 새로운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